비극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청춘을 통과해 나가는 내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는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아름답고 가슴 설레는 순간의 주인공이기도 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어떤 의미에서 이 소설은 청춘 소설이고 성장 소설이고 그 연애 소설이기도 하죠. 굉장히 암울한 시기예요. 그 젊은이들, 특히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는 시간보다 거리에서 시해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죠. 실종사, 의문사, 그리고 분신자살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요. 그러나 나는 이 소설에서 특정한 시대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, 또 이 작품이 지나간 시대,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후에 이 소설을 다시 읽어도 그때의 청춘을 통과해 나가고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공감하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. 인생의 그 어느 순간들, 어느 시기를 통과하면서 찾아오는 존재의 충만과 부재, 그리고 달랠 길 없는 그 불안과 고독의 순간들, 그런 상실의 순간들을 이 작품이 어루만져주는 그런 소설로 읽혔으면 좋겠어요.